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화를 공부한 데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표현은요,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알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 그럼 뭐 우리가 100이면 100, 여러분들이 know라는 단어를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know, 알다만 갖고 표현이 다 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게 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어떠한 답을 알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멀리서 알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뭐예요? 드디어 깨닫다, 이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인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단어들을 know라는 단어로 다 우리가 대체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여러분이 깊이, 뭐 뉘앙스를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들을 때는 들어도 나중에 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구별만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잘 들으시고 회화를 사용하실 때에서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네 가지로 그룹으로 나눠서 네 가지 그룹마다 동사들을 서로 넣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외우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대표적으로 알다라는 그룹으로 좀 나눌게요. 알다. 자, 그러면 알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그 알다가 있고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얼핏 들었어, 그죠? 얼핏 들어서 그 존재만 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너무 잘 알아서 생활화된 안다가 있어요. 자, 그럼 뭔지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알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know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기초영어에서 강의를 좀 드렸었는데, know 그러면 그냥 알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미 알다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해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들하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거 있죠. 뭐 I know her number. 나 그 여자의 전화번호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표현이지만 I know him, I know her. 이런 표현들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했죠, 제가, 그죠? 미드나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알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조금 그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애를 사귀었어.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이게 I know her예요. I know him. 그 사람, 아유, 나 잘 알지. 습관까지 잘 알고 너무 잘 알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단어가 know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알다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요. 이미 잘 알다, 이미 잘 안다, 내용까지 잘 안다. 이런 뉘앙스로 know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있는 건 알아. 존재는 그냥 알고 있어. 이런 표현은 우리가 뭘 쓸까요? 일단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존재를 알고 있다, 그냥 인지하다 그러죠. 인지하다. 자, 그러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회화에서 사용을 할 때는요, 이 단어를 기억을 해두세요. Be aware of.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Be aware of. 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인지를 하는 건데 존재를 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hey are aware of the rules 그러면요, 그들은 그 규칙이 있다는 거를 알아, 이 뜻이에요. 규칙 내용은 잘 몰라. 근데 아, 규칙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I know the rules 그러면요, 나는 그 규칙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이미 속속들이 잘 알아. 몇 탕 몇 조가 어떻고 뭘 어겼을 때 페널티가 어떻고 이걸 너무 잘 아는 게 I know the rules, know라는 단어고요. 그거에 반해서 I'm aware of the rules 그러면요, 나는 그 규칙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 뭔지 모르겠는데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be aware
오브입니다. 구별 되셨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존재도 알고 내용도 너무 잘 알아. 너무 완전히 잘 알아서 이게 내 생활의 일부가 됐어.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영어? 그렇죠. 이건 굉장히 많이 외웠던 건데요. 여러분들 익숙한 be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외웠죠? 그냥 단순하게 익숙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 익숙한 건 뭐냐면요. 존재도 알고 내용까지 알아서 이미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된 거야. 그게 be familiar with입니다. 봉준호 감독이요. 오스카 시상식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내 영화를 미국인들이 아직 잘 모를 때 내 영화를 꼭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인들에게 소개해준 감독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렇죠 샤론 그 통역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When people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did not know my film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차이가 뭐냐? did not know my film 그러면요 내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예 존재 자체도 몰라. 그냥 봉준호가 누구야 모르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뭐 한국 영화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존재도 알고 이미 익숙해서 아 그 감독 영화야 재밌던데 한번 더 봐야지 이렇게 굉장히 늘 반복해서 이미 생활에 익숙해지다 그런 의미의 알다라는 표현을 써서 be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통역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의미 알겠죠? know와 be familiar with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be familiar with는 존재도 알고 이미 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아서 내 생활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낯설지 않은 거야. 그게 알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세 개의 단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그룹은 이게 뭐냐면 몰랐는데 알게 된 거. 그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몰랐는데 알게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사실 모르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 사실 있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 쓰는, 그 뉘앙스로 쓰는 표현이 find out입니다. find out. 많이 들어보셨죠? find out. 우연히 알게 되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기정사실을 몰랐던 거를 알게 되다. 이게 find out입니다. find out. 차이 아시겠죠?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 found out about that just last night. 나 어젯밤 그거 알았어. 그거 알게 됐어. 그거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런 뉘앙스예요. 알게 된 겁니다. 몰랐다가 알게 된 거. 그걸 우리가 find ou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figure out. 들어보셨죠? 그 figure out은 뭐냐면요. 어떤 사실, 정확한 사실이 있어서 그걸 몰랐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답이 아직 없는 거야.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그 답을 알아내다. 이게 figure out입니다. 의미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명이 밥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돼서 야 이거 얼마 나오는지 좀 알아봐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죠? 알아내봐. 계산해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쓰는 게 figure out입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알아내다. 이게 figure out입니다. Figure out how much it will cost.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럴 때 figure out. 그래서 figure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계산하다는 뜻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소위 말해서 발견하다. 알게 되다. Find out. 어떠한 잘 모르는 답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계산해서 알아내다. Figure out. 알겠죠? 그래서 몰랐던 걸 알아내다. 이 그룹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Find out, figure out. 알겠죠? 그걸 좀 구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다. 그걸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해하다라는 것도 뭐야?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인데 요건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다. 여기는 어떤 그룹의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깨닫다. 깨닫다. 깨닫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몰랐다가 드디어 깨닫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깨닫다가 있고 또 이해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몰랐던 사실을 깨닫다. 그 다음에 몰랐던 내용을 이해하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다라는 표현을 쓰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녀는 드디어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몰랐다가 순간 깨달은 거야. 순간. 몰랐다가 막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그거 걔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막 그렇게 하다가 아, 그래서 걔가 그랬나? 아, 실수했네. 이게 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 realize예요, realize. She realized her mistake. 이런 거 많이 보죠. 미드에서, 그죠? 그녀는 드디어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realize예요. 어떤 사실 몰랐었는데, 오랜 생각 끝에 갑자기 눈 빡 뜨면서, 아! 그거구나. 깨닫는 거. 그게 realize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어떤 내용 자체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다가 막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거. 뭔지 알겠죠? 그게 이해하다.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의미 알겠죠? 그렇죠? realize하고 understand를 같이 묶어두세요. 그러면 좀 알 거야. 그죠? 그래서 realize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막 오랜 생각을 해갖고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 그게 realize. 깨닫다. 그 다음에 내용을 몰라, 그냥. 설명서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 이거구나 공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 게 이해하다 understan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realize는 앞에 배운 find out하고 좀 비슷해요. find out하고 좀 비슷해요. find out이 뭐라고 했어요? 몰랐던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realize는 뭐냐면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좀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맞았나? 내가 틀렸나? 걔가 틀린 건데? 아니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틀렸고 깨닫는 거 그게 realize예요. 그 다음에 understand는 뭐냐면 understand는 앞에서 배운 거 figure out하고 좀 비슷해. figure out도 뭐예요? 답을 내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막 계산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알아내는 게 figure out이죠. understand는 뭐냐면 이건 그쵸 몰라 이것도 내용을 모르는데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거. 이게 understand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너무 열광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는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네 번째 그룹은 순간적으로 아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캐치하다, 눈치채다. 눈치채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순간적으로 눈치채는 거. 그런 표현들 그룹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 그런 거 있죠. 오빠, 나 뭐 변한 거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남자들한테는 잘 힘든 질문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치채다.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not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otice. 알겠죠? 그래서 notice 그러면 그게 눈치채다라는 뜻입니다. catch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변화나 특징을 탁 알아차리는 거. 그게 notice예요. Did you notice? 눈치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I noticed she was wearing my jacket.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막 앞에 돌아왔는데 잘 몰랐어. 모르다가 갑자기, 가서 너 내 재킷 입고 있네. 눈치채는 거. 변화를 눈치채는 거. 이게 notice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게 notice예요. 이거 눈치채야 돼.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게 notice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순간적으로 알아보는 거 있죠.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그 사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거는 노티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recognize라는 표현을 씁니다. recognize. 노티스하고 recognize 잘 알겠죠. 노티스 뭐냐면 잘 몰라. 그냥 변화가 있는데 잘 몰랐다가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이게 notice고요. recognize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연히 카페나 길거리에서 마주 봤는데 알아보는 거. 알아보다. 이게 recognize입니다.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막 스파이가
They recognize me. 그죠? 그들이 날 알아봐. 이미 10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10년 전에 그 사실인데 그들이 이미 나를 알아보고 있어. 이럴 때 recognize.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아보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배운 그 문장들이 쫙 있을 겁니다. 문장들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왜 어색한지를 이제는 알 거야.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문장들, 오늘 말씀드린 문장들을 지금처럼 know, find out, 그죠? realize 이런 단어들을 지금 그 뉘앙스를 갖고 한번 문장에 넣어보면 좀 어색하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배운 거 알다에 대한 표현을 공부해야 돼. 이미 알다. 한번 해볼까요? 복습. 이미 알다. know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를 안다. 인지하다 그러죠. 인지하다. be aware of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거야. 존재도 알고 내용도 알아서 이미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됐어. be familiar with. 알아두시고요. 그 그룹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몰랐던 사실을 우연히 확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다. find out. 그 다음에 답은 모르겠는데 그걸 열심히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답을 알아내다. 그게 figure out. 네, 그런 표현.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다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 사고와 고민과 그것 끝에 어떤 사실을 드디어 순간적으로 깨닫다. 그렇죠. realize. 잘했어요. 그 단어가 있었고 이건 어떤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몰랐던 내용이야.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그걸 갖고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아, 알게 되는 거. 이해하다. understand가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 알아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알아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그랬죠? 순간적으로 알아보는 거. 그죠? 눈치채는 거. 캐치하는 거. 캐치하는 거. 그래서 notice.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notice. Did you notice? 눈치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notic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변화나 어떤 특징을 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알아보다라는 표현으로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사실은 이걸 뭐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면 되게 좋은데 제가 오늘 이걸 한 이유는 이제 알다라는 표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그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어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룹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두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비교가 잘 됩니다.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데 있어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약간 제가 좀 힘을 주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혼자 강의를 하게 돼서 일단 좀 정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또 알찬 그러한 표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